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키가 이제 뭐뭐 때문이에요. 키 마레크 이게 복을 준다. 바라크가 이제 복이에요. 이게 무릎이 이제 베레크거든요. 베레크. 그리고 요 이제 앞에가 야라크. 야라크가 여기 이제 허벅지가 야라크예요. 그 야곱을 쳤을 때요 야라크를 친 거예요. 야라크. 요 베레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바라크. 바레크 아 바레크 바레 아아 바레 캡아아 제가 왜 그럴까요? 아 바레크 카 이렇게 아 바레크 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애가 붙었잖아요. 애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완료가 된 거죠. 아까 우리 entity가 붙으니까 그 카니까 당신이 되는 거죠.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무슨 형이 되냐? 요게 애가 붙잖아요. 바레크. 그러니까 이게 피엘형이 되는 거예요. 피엘형. 피엘의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인데 절대형.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큰 복을 주겠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복을 주는데 내가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게 PL형이에요. 둘다 PL형이에요. 이것도 PL. PL. 미완료. 그리고 이제 1인칭. 그래서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PL은 무슨 뜻이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복을 줄 거. 내가 진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근데 여기에 강조를 또한 거예요. 아주 진짜로 줄 거다. 요 표현. 복을 주는데 내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 반드시 이 복을 주고 말 것이다. 주고 말 것이다. 요 표현.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반드시 주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때 요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큰 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강한 열망. 아브라함에게 복을 반드시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요 라바가 이 넓게 하는 거 넓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다 그래서 이게 이거 라바 그러면 이제 토다 라바 그러면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고 베리 땡큐 베리 머치 할때 그래서 이제 베리 머치에 해당하는 게 이제 라브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 라베 아르베 그래서 외하르 바 아르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 피엘형이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무슨 형이냐면 이거 히필형이에요. 히필형. 요거는 히필 분사입니다. 히필 분사. 분사 절대형. 요거는 똑같이 히필 미완료 1인칭 이게 너를 번성하게 하고 크게 할 것인데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그런 식인데 요것은 히필이에요. 히필. 그럼 히필은 느낌이 뭐냐면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 버리겠다.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너는 번성할 것인데, 번성하게 될 것인데, 내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아무도 너를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요게 피해형이라고라는 것과 히피형이라는 것만 알게 돼도 요 해석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ETT, ET 뭐 이렇게 하는 게
아, 요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기 위해서. 분사형이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 at는 을이에요. 을, 뭐, 뭐, 을. 너의 c, 너의 c가 너의 c를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커는 뭐뭐처럼, 뭐뭐처럼. 코카 비, 하늘의 별처럼. 이게 이제 원래 코카 빔이에요, 복수가. 그런데 여기가 요드가 붙은 것은 요 연계형이에요, 연계형. 연계형은 이게 이제 하늘,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번성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왜? 그리고 카홀, 모래처럼. 카홀, 모래. 근데 그 모래는 뭐냐? 아쉐르. 아쉐르 뒤에 있는 것이 이 모래인데 알 샤파트 하야. 요것도 이제 연계형이에요. 바다에 야미, 이제 바다예요. 하야. 바다에, 바닷가. 여기 쉐파트는 이제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너의 씨앗을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인데 번성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이루시 자르 아카 에트 샤르 오에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복하다는 거예요. 너의 씨가, 너의 씨가 샤르, 샤르, 문이에요, 문. 오에브, 대적, 원수예요, 원수. 원수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오에브가 어디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수.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겠다. 라고 했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짓밟기 원하시는가? 사단, 나하시. 그래서 여기 대적이라고 했을 때는 대적을 사단이라고 직접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원문에서 보면은 아,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 사단, 어떻게 하면 사단을 부셔뜨려버릴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게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이란 거예요. 자녀가 뭐 실수한다고 복 안 주고 싶어요? 오늘 제 딸이 우리 동생을 막 밀었어요. 막 때렸어요. 우리 딸 착하지. 우리 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난 지혜로워. 그래도 우리 딸은 착하고 또 동생도 잘 보살피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냐? 우리가 뭘 해도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고 그냥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